로그방정식의 풀입니다. 로그방정식은 똑같이 로그를 이용하는데 등호가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밑을 같게 해서 정리하는 게 기본이고요. 됐죠? 진수가 같을 경우도 비교하면 되는데 뭐 내용 다른 건 없어요. 진수가 같을 때 밑이 같거나 또는 밑이 어떤 경우에 진수가 어떤 경우에 1이 돼버리면 둘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는 로그 방정식이 안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로그의 성질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자, 이쪽에 보면 또 뭐도 나오냐면 얘가 반복되는 경우 계속 똑같은 겁니다. 지수 형태하고 다른 게 없는 게 반복되면 치환하는 거예요. 지수에 로그 있을 때는 양변을 로그치해서 정리한다. 네 가지 경우죠, 지금. 맞죠? 다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밑을 같게 하면 진수가 같아지면 돼요. 만약에 진수가 같다면 뭐 해주면 된다? 진수가 같아요. 그럼 밑을 같게 해주거나 또는 진수가 1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죠. 진수가 1이면 0이 되니까. 맞죠? 반복은 치환. 그리고 지수에 로그가 올라와 있는 경우는 로그를 치해서 위에 있는 거를 떨어뜨려 내려야 됩니다. 로그를 깔아버리면 지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내린다. 그 용도로 만든 거죠. 자, 일단 문제가 어디 갔니? 자, 봅시다. 방정식을 푸는 문제인데 정리해 볼게요.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e-x 그러니까 지금 쌤이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e-x랑 x제곱만 같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2가 0이기 때문에 요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1은 0이고 x는 뭐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요. 자, 로그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로그는 진수 조건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e-x가 0보다 커야 되고 x제곱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진수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만족하는 x값을 잡아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x는 뭐가 된다? 2보다 작아야 되고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x는 0이 아니란 말이죠.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둘 다 되는 거죠. 2보다 작고 둘 다 0은 아니니까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2번 봅니다. 얘는 똑같이 정리하면 로그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하기 나오면 진수끼리는 곱하기로 갑니다. 그러면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5가 됩니다. 맞죠? 1이란 놈은 로그 5가 되겠죠? 맞나, 채훈아? 보고 있나? 힘드나? 자. 파티 어? 생일 파티 생일인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돼. 되셨다 왔어요, 자, 봅시다. 봅시다. 자, 그래서 얘들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5랑 같다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거고 이거 인수분해해버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이다. 따라서 x는 뭐 된다? 마이너스 2 또는 4 된다. 이건데 모르겠으면 진수 조건 생각하기 헷갈리면요.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으면 뭐 돼?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탈락. 4 집어넣으면 되나? 4 집어넣으면 양수 맞죠? 다 상관없네요. 그래서 x의 값은 뭐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용 잡혀요? 네. 내용 잡힙니까? 네. 이것도 찍어요. 네. 그 다음 봅니다. 자, 305번 보세요. 305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지금 반복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로그 x를 t라고 잠시 놓으면 됐나요? 자, 요 앞에 4는 나갈 수 있죠, 앞으로. 맞나? 네.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이 돼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2는 0이 돼 이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t값은 얼마다? 6 또는 t는 마이너스 2예요. 맞나요? t가 6이라는 말은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6이라는 말이고 또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마이너스 2란 말이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6제곱 돼야 되죠. 맞지?
x는 2의 6제곱 또는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다. 맞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진수 조건이 뭐예요? 진수 조건 전부 다 양수죠. 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둘 다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하고 2의 6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은 64입니다. 되겠어요? 자, 또 치안해서 풀어봅시다. 일단 인원과 인원을 볼락 하니까 얘는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x고 얘는 미술 x로 가지는 로그 27이잖아. 얘는 어차피 3의 3제곱인 거 알죠? 그럼 내가 빼낼게요. 일단 빼낼 수 있는 건 빼내야 내가 정리하기가 편하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환 자체를 해야 되는데 요 놈하고 요 놈 둘이 봐봐. 얘들 둘이 역수죠. 맞나요?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역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밑을 x로 가진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를 t라고 해버리면 t는 자 얘를 t라고 한 거 그럼 얘를 t는 t분의 3 더하기 2가 되고 양변에 t 곱해버리면 t 제곱되고 여기 t 곱했죠? 2t 이항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t. 이것이 지금 3이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럼 t 값은 얼마 돼야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얘가 t니까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가 얼마? 3이거나 또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 3의 3제곱이겠죠? 또는 x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보기 좋게 적으면 27이랑 얼마 돼요? 3분의 1. 그리고 그 진수 조건을 정리해버리면 진수 조건은 뭐였어요? 양수해야 된다 했다. 맞지?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밑조건도 잡아줘야죠. 밑에 있으니까. 밑조건은 뭐였어요? 양수이면서 1은 되면 안 된다 했어요. 맞지? 둘 다 1은 아니니까 답은 다 된다. 됐죠? 27하고 3분의 1. 둘 다 다 되겠네요. 되겠어? 내용 안 잡히면 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밑조건 1이 그래서 나와요? 밑, 저 로그에 원래 정의해서 진수는 양수여야 되고 밑은 양수인데 1 빼고 돼야 되죠. 맞지? 그래서 그 내용을 둘 다 쓴 거라고. x가 밑에 있으니까 맞나요? 밑의 조건을 따라가서 x는 1이 되면 안 된다는데 어차피 답이 1이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309번 보겠습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지수에 로그가 붙어있는 경우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는데 어떤 로그를 취해줄 거냐. 문제에서 나와있는 로그로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지금 밑이 2로 적혀있잖아. 맞지? 맞나? 여기 밑이 2로 적혀있죠? 그러면 내가 양변의 밑을 2로 한 로그를 다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밑을 2로 하는 진수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도 밑을 2로 가지는 8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내 말은. 맞아? 빼냅니다. 빼내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 곱하기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돼버리고 얘는 더하기로 떨어뜨릴 수 있죠.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8 더하기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제곱. 됐나요? 이해됐어요?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하자?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를 t라 해버리는 거야. 내가 반복 형태 나오면 치환이 당연한 거죠. 얘를 t라 해버리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냐? 앞에 있는 거 t 되니까 t 제곱이 되죠. 맞나요? 얘는 3대죠, 3. 맞나요? 얘는 3대고 얘는 2 앞에 떨어지면 2t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t는 얼마 된다? 3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지금 t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3이다. 맞죠? 또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x는 2의 3제곱이 되고 요렇게 돼버리면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하고 2분의 1이 적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어차피 x는 양수이면 되죠. 진수 조건 따라서. 그래서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형태만 알면 돼. 단순 계산 말고요.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거 말고 자기가 헷갈리는 부분이나 자기가 안 되는 부분만 잡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뭐야? 로그를 깔아서 시작할 수 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시작할 때 로그를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자, 2번 여기 적을게요. 2번. 얘는 지금 상행 로그입니다. 밑이 10으로 깔려있어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바꿔버립니다. 얘는 로그를 깔지 않고요. 쌤이 그냥 바꿔버릴게요. 왜냐하면 전부 다 로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나? 네. 맞지? 그러면 잘 봐. 여기는 3의 지수의 로그 X가 나왔잖아. 얘들들이 위치 바꾸면 또 3의 지수의 로그 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내가 5번에 어떻게 치환한다? 3의 로그 X를 T로 치환해버릴 거야. 그냥 그대로. 됐나요? 이거 로그 깔아서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이 상태로 치환하는 게 맞아요. 다시 로고의 성질 중에서 요거와 요거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가 있었기 때문에 얘들들이 위치 바꿔버리면 앞에 두 놈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됐나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T 제곱되나요? 앞에가? 네. 그 다음에 얘는 T죠 지금 내가 묶어놓은 게? 네. 그럼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요. 얘 인수만 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럼 T 값이 자동 또 얼마 되어버려요? 1 또는 T 값이 3입니다. 잘 잡아줘야 되는 게 지금 밑을 3으로 하고 지수가 로그 x로 가져 있는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1이라는 거죠. 맞죠? 똑같이 3의 로그 x제곱이 3이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얘가 1 되려고 하면 지수가 뭐 돼야 돼요? 우리 지수 함수의 성질 지수의 성질에서는 3의 거듭 제곱을 했는데 얘가 1이 나왔어. 그럼 지수 파트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거? 0 돼야 되죠. 3의 0제곱이 1이니까요. 맞나요? 또 얘는요. 이게 3이고 이게 3 되려고 하면 얘 1 돼야 되겠죠. 됐나요? 이거 계속 풉니다. 그럼 x는 다시 얼마 돼요? 1 되겠죠. 로그 값이 0 되려면 진수가 또 1 돼야 되고 얘는 1 되려고 그러면 밑과 진수의 밑과 진수 같을 때 1이니까요. 상행 로그는 밑이 10이죠. x는 얼마 된다? 10이다. 그래서 1하고 10 두 가지로 나옵니다. 됐나요? 됐어요. 앞에 있는 파트에 그 지수 방정식이나 방법은 거의 일치합니다. 성질만 바꾼 거기 때문에 로그 성질이나 지수 성질이나 거의 뭐 일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잘 안 되면 당연히 지수 방정식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잘 되면 지수 방정식도 잘 될 거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13번 볼게요. 313번 보면 똑같이 나왔죠. 얘도 반복의 형태가 보이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4잖아. 맞지? 맞나? 근데 여기는 2가 있죠. 얘들들이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들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밑에 지수가 앞으로 나가면 얼마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맞지?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 식을 바꿔버릴게요. 첫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가버리면 2분의 1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x 빼기 9도요. 마찬가지 3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 내보내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y는 3이에요. 양변이 2 곱해버리면 로그 밑을 2로 하는 로그 x 그 다음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y는 얼마다? 6이다가 돼버리죠. 지금 위의 식만 정리한 겁니다. 요 위식만. 맞죠? 자, 밑에 식은 건들 게 없어요. 그럼 끝났네. 자, 내가 보기에 조금 귀찮고 쓰기에 귀찮으니까 요 놈을 잠시 라지 A, 요 놈을 잠시 라지 B라고 치환한다면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A 빼기 B는 6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식은요. A 더하기 B가 10입니다로 나오는 거죠. 맞나요? 두 개 더해버리면 2a는 16이기 때문에 a는 8입니다. 자, a가 8이면 당연히 b값은 2가 돼야 되죠. 두 개 더해서 10 돼야 되니까. 맞나요? 이제 다시 역치환하는 거죠. 아까 a를 내가 뭐라 했냐? 밑을 2로 하는 로그 x를 a라 했고 얘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y를 b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x는 어떻게 돼요? 2의 8제곱이 되겠죠. 얘의 제곱. 맞나요? y는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x는 얼마다?
2의 8제곱 256이죠. 256. 그 다음 베타 얘는 9가 되겠죠. 이거 두 마리 더 하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265쯤 나오겠다. 맞지? 됐나요? 자기가 정리를 좀 잡아봐야 됩니다. 내용 안 되는 거 쌤한테 얘기하시고요. 17번 볼게요. 17번. 17번 보면 똑같이 이것도 하면 뭔데요? 느낌에. 치환이죠.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면 치환이야. 자, 봅니다. 얘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를 쌤이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요.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맞나? 그러면 봐봐. 실제로 이거의 두근의 곱은 x의 값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베타 값을 물을 거예요. 맞나요? 지금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식이 복잡해지니까 뭘로 바꿔버린 거야? t로 바꿔버렸잖아. 맞니? t로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이거의 두근은 뭐가 돼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알파,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베타가 돼버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x의 값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거 두 개 곱한 거 물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치환을 해버리니까 이 식은 근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죠. 이 식을 요거에 대한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알파 집어넣을 때 하나의 해, 베타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해가 t에 대한 식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된다면 실제로 얘들 둘이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더해야 되죠. 얘들 둘이 더해야 진수끼리 곱하기로 바뀌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식에서는 뭘로 바꾸겠다? 두근의 합으로 바꾸겠다 이거죠. 쌤 이거 두근의 합으로 바꾸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알파랑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베타가 될 거고 얘들 둘이 정리하면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알파 베타가 되겠죠. 맞죠? 근데 이게 문제에서 또 얼마로 나왔어요? 5라고 나왔어요. 두근의 합이. 맞죠? 2차식 근과 계승한 게 따라서. 어, 끝났네.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 돼야 돼요? 2에 5제곱이 되고 답은 3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태에서는 알파와 베타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요? 두근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 곱한 거 물었잖아. 맞죠? 알파 베타 곱한 거 물었는데 치환한 식에서는 두근의 합을 이용해야 알파 베타 곱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연습이 좀 필요하다. 맞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내용 끝났나요?